자, 15번 되겠습니다. 15번은 문종의 아들인 누가 성여 일본에서 어쩌고저쩌고 불교를 서적해서 지금 이제 종교장 총록을 이제 불서 목록 등을 이제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제 최소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문종의 아들로서 누굴까요? 의천이 되겠습니다. 의천. 의천은 대각국사로 불리는 분이죠. 의천. 여러분들이 이름도 아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천,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아버지가 세운 절이 흥왕사인데 흥왕사에서 이 교종을 통합합니다. 교종을 불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렇죠. 연구해서 깨달음 얻는 거고요. 선종은 이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왕사에서 교종을 통합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세우거든요. 이제 왕비 이제 엄마가 국청사를 세워줍니다.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창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천태종을 배워왔기 때문에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의천이죠. 의천. 의천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답은 고를 수가 있죠. 그걸 끝내면 안 되고 교종 중심으로 이제 선종을 통합하는 건데 그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관겸수라는 거죠. 교가 교종이죠. 교종. 교관. 관찰하는 거니까 이제 선종이 되겠죠. 내외겸전.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 이제 선종이니까. 외는 바로 볼 수 있죠.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그 자체가 바로 교종이라는 뜻이에요. 교종. 그래서 외는 내외겸전. 이렇게 되죠. 교관겸수, 내외겸전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자, 대각국사 누구라고요? 의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이런 교장 그렇죠? 교장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교장을 편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자 송나라 유학하다가 보니까 이제 쩐을 주조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전 도감을 설치하게 됐어요. 주전 도감을 이제 건의하게 되는 거예요. 왕자로서 형한테 숙종이죠. 주전 도감을 건의하게 돼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동국 해동 사만 동보 같은 이제 활구 동보도 있고 활구 은병 활구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양을 본뜬 게 바로 활구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까지 건의한 사람이 의천이라는 거죠. 대국사 의천 고려 중기 때 승려로서 이렇게 많은 업적이 있다. 의천 흥국천 교회 교주 흥국천 교회에서 교주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놨죠. 압축을 해놓으면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옆에다가 꼭 써야 됩니다. 흥이 뭐라고요? 흥이 흥왕사 그렇죠. 흥왕사에서 교정 통합 뭘 세웠다고요?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창시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선종을 통합했다는 거예요. 선종을 통합하는데 중심은 교종. 왕실에서 밀고 있는 그 화엄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게 바로 해동 천태종이라는 거죠. 이론은 뭐라고요? 교관겸수 내외겸전 이렇게 되겠죠. 교가 뭐예요? 교장. 그렇죠. 교장도 없어서 교장을 설치했다. 옛날에는 속장경이라도 불렸던 거죠. 주는 주전도감. 그렇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화폐를 이제 주조하는데 이제 건의한 신분이 바로 이분이고 직접 은병을 만들기도 했다. 은병은 다른 말로 활구라고 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화신앙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백년기열사는 요새스님이라고 계셔요. 정해쌍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는 불교객화는 진울스님이었죠. 유불일치설은 진울의 제자 해심스님, 해심스님, 해동고승전은 각훈이라는 스님이 편찬해낸 것이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하여튼 좌우지간 의천 스님은 왕자로서 송나라에 유학을 했고 다른 나라까지 이제 서적을 수입해서 교장을 편찬하게 됐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의천에 따른 업적은 흥국천교회 교주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들어가겠습니다. 16번. 가나 제도라는 거예요. 제술업, 명경업 이렇게 나오죠. 제술과 명경과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잡과 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공로를 통해서 벼슬 나간다. 이걸 뭐랄까요? 음서죠. 그렇죠. 음서요. 자, 이거는 밑에는 음서. 음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과거는 제명됐고, 그 다음에 음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과거는 자 제술과 명경과 제술은 논술생 논술 문학적 재능 명경과는 달달달달 잘 외우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잡과 이런 것이 있었다 과거라고 하고요. 자 음서는 오가 뭐냐면 오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바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서
서가 사위죠. 아까 서옥제에서죠. 사위. 질 조카의 조카 질 외는 외손자. 자, 외손자에까지도 자 혜택이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때요? 고려시대를 얘기했다. 고려시대. 고려사는 역사책이 있었죠. 아, 이거 보시면 아, 외손자까지도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역과 뭐요? 기역이 아니라 뭐요? 니은과 그다음에 리을. 그렇죠. 니은과 리을인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가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과부 다시 결혼한 재간 여자의 자손이 이제 문과 대과를 못 보겠다는 거고요. 후주 출신 쌍계의 권위로 시작됐다. 자 쌍계의 권위로 시작됐다는 거죠. 쌍계의 권위로 시작된 거는 바로 과거제, 이건 광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제가 처음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음서니까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답은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17번도 답은 그렇게 어렵지 고를 수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산 대렵도 근데 여기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변발을 한 장수, 호복을 입은 장수가 이제 말을 타는 게 나온 건데 이게 천산 대렵도가 뭐냐면. 아, 공민왕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이에요. 송광사는 지금의, 송광사는 옛날에는 수선사로 불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티베트에서도 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몽골과 교류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사 결사운동하는 진울 스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래서, 아, 몽골에서 온 나라가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게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알아둬야 돼요. 간불진 쌍고포 월경원. 자, 통일시 할 때는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렇죠.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진전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이라고 불리죠. 이거 바로 이제 조형예술이에요. 3층 석탑 조형예술. 그러다가 이제 선종이 유행하는 게 언제라고 했죠? 통일시 하대라고 했죠. 하대 때는 이제 아, 조형미술이 쇠퇴하고 승려의 사리를 모시는 이제 승탑이 유행하는데 대표적인 게 팔각 원당형의 쌍봉사 철감사 승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를 이어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를 이어오는데 고달사지 승탑. 그다음에 뭘까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그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게 홍법사 실상국사탑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4번이에요. 4번은 홍법사 실상국사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특이한 형태의 승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뭐, 고려시대 때 이제 다층탑이 유행하는데, 송나라양을 받아서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이고요. 바로 요거죠. 요거. 바로 원나라양을 받은 게 바로 경천사지 10층석탑입니다. 천호, 만호 이런 식으로 짝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짝수탑이 나오는데, 경천사지 10층석탑. 현재 국립박물관, 용산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1층부터 이제 4층까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석탑이죠. 요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조선시대 세조 때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 바로 요건 조선시대예요. 요건 조선시대다.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이걸 알아둬야 전체를 보고 출제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좌우지간 몽골이 세운 나라 원나라. 원나라를 받은 석탑 뭐라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거는 석굴암 본점 불이고요. 요거는 이제 원성왕 능 앞에 있는 이제 무인석상이라서 눈이 쏙 들어갔죠. 매부리 코죠. 이게 서혁인의 얼굴을 한 것. 즉 신라시대 때 서혁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홍법사 실상국사탑이라고 그랬죠. 충주 정토사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지도. 조선시대 후기 때나 들어오는 거죠. 자, 하여튼 좌우지간 답은 3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자, 용관법칙을 삼는다. 은, 한근으로, 그렇죠. 활구를 하겠다. 활구, 그렇죠. 활구, 활구를 주조했다. 쩐을 주조했다. 주전도감. 아까 의천, 그렇죠. 의천. 그렇죠. 의천이 건의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활구예요. 활구. 다른 화폐도 나오는데 동국, 해동, 삼원털보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화폐를 제조하는 왕은 누구냐면, 의천의 형인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은 숙종벌서화. 숙종벌서화요. 숙종은 벌서화를 냈다. 그런데 이제 벌은 벌이 아니라 별무반이네. 별무반. 아, 여진이 막 쳐들어오는데 여진을 물리치고 해서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구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관학진흥책으로 출판사 서적포라는 걸 또 만들어요. 화폐도 만들었대. 이게 바로 숙종이에요. 숙종. 화폐는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은으로 만든 화폐가 바로 은병이라고 불리는 뭐예요? 활구라는 거죠. 은병, 활구. 또, 자,
시전에도 이제 시전상인이라는 게 있는데, 시전상인, 시전상인,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죠. 지금의 개성. 여기에 이제, 시전상인 등을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걸 두게 됩니다. 경이 바로 경시서라는 걸 두게 됩니다. 경시서를 두게 되고, 조선시대 때 이제 태조 이성계가 그대로 시전상인을 이제 한양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 때, 시전상인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경시서에서 뭘로 바뀌냐면 평시서로 바뀌어요. 경시서, 평시서. 아, 경시서는 고려시대고요. 조선시대는 평시서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죠. 외관 설치해서 일본과 무역하는 건 이제 조선시대부터 보부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시대, 그죠. 덕대, 물주, 혈주 이런 것 나타나서 광산을 이제, 채굴하는 거는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됩니다. 개시, 후시, 중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된 것도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다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자, 어쨌든 이 경시서라는 말을 보고 힌트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를 물어본 것이다. 일단 18번까지 마치겠습니다.